안녕하세요. 조주기능사 13번째 칵테일 하비월 맹어입니다. 잔은 콜린스 글라스를 사용을 하고요. 만드는 기법은 빌드 기법과 플로팅 기법을 사용을 합니다. 재료로는 보드카 1과 2분의 1 온스, 오렌지 주스, 그리고 갈리아노 2분의 1 온스를 플로팅합니다. 바니쉬는 없습니다.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빌드 기법이기 때문에 얼음을 잔에 가득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. 얼음은 잔에 약 80% 정도 채워주는 게 좋지만 시간이 없다면 한 반 정도만 채우시고 나머지는 오렌지 주스로 채우시면 됩니다. 자, 그 다음은 기주가 되는 보드카를 1과 2분의 2 온스를 넣어줍니다. 항상 라벨은 앞쪽을 보이게 잡아주시고요. 먼저 보드카 1 온스 그리고 2분의 1 온스 그리고 항상 과일 주스 같은 경우는 한번 흔들어주세요. 그리고 오렌지 주스로 잔에 약 90%까지 채워주세요. 그 다음에 바스푼으로 오렌지 주스와 보드카가 섞일 수 있게 섞어주시고요. 자, 마지막으로 갈리아노를 2분의 1 온스 따라주시고 바스푼을 이용을 해서 플로팅을 해줍니다. 바스푼을 잡을 때는 항상 짧게 잡아주시고요. 바스푼 윗면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. 바스푼 윗면에다가 갈리아노를 천천히 따라줍니다. 하비월뱅어 완성입니다. 자, 일단 하비월뱅어 같은 경우는 빌드 기법과 플로팅 기법이 결합된 칵테일입니다. 빌드 기법이기 때문에 얼음은 최대 많이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약 한 80% 정도, 잔에 80% 정도 넣어주시고 오렌지 주스로 잔에 90%까지 채워주시면 됩니다. 만약에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, 그럼 얼음은 반만 넣고 오렌지 주스로 양을 거의 한 80-90% 채워주시면 되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갈리아노 2분의 1 온스를 바스푼을 이용해서 천천히 플로팅을 해주시면 하비월뱅어가 완성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먼저 보드카 1 온스 그리고 2분의 1 온스 그리고 오렌지 주스로 잔에 약 90%까지 채워주세요. 그 다음에 바스푼으로 오렌지 주스와 보드카가 섞일 수 있게 섞어주시고요. 자, 마지막으로 갈리아노를 2분의 1 온스 따라주시고 바스푼 윗면에다가 갈리아노를 천천히 따라줍니다. 하비월뱅어 완성입니다.